한반도 포커스입니다. 북한에는 엘리트 예술인을 양성하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선중앙TV의 간판 앵커인 리춘희의 모교이기도 한데 이 방송요원만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평양연극영화대학의 영화예술학부 촬영 강좌 시간입니다. 초록색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하고 한쪽에선 촬영을 합니다. 모니터 속 결과물을 보니 폭포 앞에서의 결투 장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합성 실습을 하는 겁니다. 눈발 날리는 배경을 삽입하거나 대형 폭발이 벌어진 현장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장면도 만들어냅니다. 록색 막에 의한 합성 촬영과 특수 효과 화면 제작, 여러 가지 화상 처리 기술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의 합성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나온 영화 속 주연 배우 얼굴이 갑자기 바뀐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라진 배우, 김정은 집권 초기 처형된 장성택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런 기술이 활용된 거죠. 김정은 근황이나 큰 뉴스가 있을 때 등장하는 앵커 리춘희의 뒤를 이을 방송 자원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 대학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청자들은 보다 자연스럽고 친근한 방송화술, 목소리만 들어도 대뜸 어느 방송원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연출가도 양성합니다.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평양에서 치러진 정치 행사나 군사 분야 행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12년간 이 학부를 졸업한 연출가 촬영가들이 국가적인 기념일들을 맞으며 진행한 열병식을 비롯하여 예술을 주체사상 전파의 수단으로 여기는 북한에선 순수 예술이 자리잡을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극, 영화, 방송을 막론하고 이 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선자 분야 최전선에서 활동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경야는 총비서도